아, 단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맞네? 이거 어떡하지? 청테이프 붙여야 되나? 아, 단단히 337 감사합니다. 캠 끄고 해야 되나? 아, 단단히 감사합니다. 렉이 왜 이렇게 나오지? 렉자로 역으로 아, 테이프 붙여야 되는가?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캠을 얼굴만 나오게 해야 돼.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괜찮다 아니요? 이렇게 가야겠다. 얼굴만 나오게. 아, 대회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아, 또 늦었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스트리머 있고 좀 항상 좀 그렇죠? KBS 방송에 MBC 옷 입고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죠.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샤오유가 확실히 푸신유 잡기가 좋아.
이제 샤워도 뻥발이 잘 들어가요. 뻥발이 퇴치돼가지고 상향 먹었어. 아우 점프. 살 졸라 나네. 아. 흘려야 됩니다. 영으로. 나라 걸면 안 되겠지? 나라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오, 씨, 망했다. 아, 그래도 다행히 공중에서 왔어. 헐. 어, 공중에서 맞는데 많이 딸래. 어, 안녕하세요. 네. 다들 토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새싹이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축하 감사합니다. 솔직히 오늘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어렵긴 했어, 진짜. 스코어는 3-1이라 해도 내용은 어려웠어요. 아, 죽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무래도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옥탑방 정수진이 112. 이거 옷 이거 입었다고 112인가? 아이, 폼 아픈데? 네네. 오타는 정신이 감사합니다. 어, MC님은 가셨죠. 샤오 역시 어렵구만. 레이드 드라이브가 워낙 좋은. 꽝이네.
아, 취사병 있어요? 오. 아침마다 또 일어나서 또 밥 몇십 인분 해야 된 거. 아, 레이지 드라이버가 좋아. 샤오유가 하단 맞으면 확정이라서. 이가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샤오를 한번 잡아봐야지.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때. 레이지 드라이브 조심해야지. 규리 로즈님 팬가, 아니, 팬가입이 아니에요.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 가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럴싸하네. 아, 또 숙적 왔다. 나 꼭 앉아야겠냐? 명작 게임. 김나라 철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 잘 맞고 아주 잘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5개월님 감사합니다. 습적 왔네. 습적. 다음 주에 무릎이랑 하는데 내가 이제 무릎을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체 무릎을 내가 이제 고수 냉면님이 바르는 모습. 일주 뒤에 이제 망게임인지 이제 갓게임인지 다시 한번 재평가라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진짜 안티라면 결국 무릎을 만나서 이겨야지. 이거 지면 망게임이지. 당연한 걸 뭘 물어봐요. 무릎 안티가 아니에요. 저는 무릎의 선의 경쟁자, 라이벌 같은 존재, 그런 거죠. 오해가 많으시네요. 저는 항상 무릎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장군님 화이팅! 우리 무장군님! 네? 짠말만 쓰지 마세요. 네, 제발.
갓게임! 역시 갓게임! 역시 명작게임 달라요. 그쵸? 밸런스가 지금 절묘하게 맞아요. 절묘한 밸런스에. 생각 좀 해보고 인정해주려고요. 아, 참 잘하시네요. 네. 역시 달라요, 무릎님은. 그쵸? 무릎님 플레이는 좀 달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무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뭐, 시간 나시면 추천 버튼 한번 누르시던가. 안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고. 오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둘 중 하나 떨어지겠죠 뭐 되는데 아니요 되는데 뭐 둘 중 하나 떨어지지 않겠어요? 확률상 2분의 1인데? 아 그럼? 확률상 2분의 1 아닌가요? 추천을 누르시든가 뭐 안 누르셔도 상관없고 누르든가 말든가 괜찮아요. 미추 질차 삭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잊지 마시고. 무릎님, 저 다음에는 좀 멋진 브라이언을 꼭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무릎하면 브라이언 아닙니까? 왜? 네? 야, 글래머로 브라이언 못해. 아니죠. 무릎하면 브라이언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무릎하면 브라이언이지. 아니 그걸 당연한 걸. 글래머 달아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그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에요. 네? 야 장인도 씨야 자기만의 도구가 있지. 아니지. 야 뭘 갖다놔도 잘해야지 거기서 진정한 말이 돼. 씨 장인들 다시 자기 어? 주 그게 있지. 어? 말 그래도 무릎판 브라이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헤어치료 할 겁니까 대인데? 네? 그렇지. 애플 나와서 브라이언으로 멋진 모습을 이 수많은 팬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천만 브라이언 유저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 저 무릎판 브라이언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도 브라이언 골라줄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빨간 브라이언 봐야죠. 그쵸? 4천만이 뭐야? 어? 4천만 브라이언 유저가 널 기다리고 있어. 말은 이렇게 해도 브라이언 있어요. 애들 브라이언 할 거예요. 멋진 모습 보여줄 거예요. 아주 아주 멋진 뭐 도제도 보여주시고. 그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브라이언 기대하세요. 브라이언 화이팅! 브라이언 화이팅! 브라이언 화이팅! 대회 옆에서 억울 한번 풀어볼까? 데뷔진 하실 건가요? 되게 단호하세요? 네? 마치 캐릭터 뭐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내가 니나 상성한다 내가. 저기요!
저도 딴 거 할 거거든요? 님 뭐 하실 건데요? 니나하고 할 줄 모르잖아. 딴 것도 할 줄 알거든요? 왜 그러세요? 뭐 하실 건데요? 안녕하세요 러우님. 엘로포님 너한테 지지 말라고 500개 쏴주신다. 야 또 오 감사합니다 엘로포님. 그건 아니지. 엘런포님 저에게 100분선 50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건데? 무릎 인상 봤어요 지금? 제 캐릭터를 보고 상상하고 오는데요. 예?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장군님? 예? 우리 무장군님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무릎님 밥 해주세요. 아주 바람직한 이분이 또 도착하셨네. 무릎님 밥 해달래요. 밥 좋죠. 무릎님 여기 밥 해달래요. 밥 배한테 밥 해달래요. MBC님 못 봤습니까 오늘? 오늘 MBC님이 밥을 골랐는데 되게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되게 오늘 아주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캐릭터로 변했어요. 정직한 캐릭터로 변했어요. 아 러브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냥 킹을 쭉 고르셨어야 되는데 아쉽죠 뭐. 식스 비할 밥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정직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밥. 예전 밥이 아니에요. 오! 밥이 콤보는 많이 안 달라졌는데 기술이 태그2랑 비알처럼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 밥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밥. 라스 친구로 돌아왔어요. 라스 친구. 라스랑 같이 되게 게임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식스 비할 때 라스랑 밥이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 라스 친구. 자, 샤넬이요? 지금 밥 좋아할걸요? 지금 밥은 되게 좋아할거예요. 그쵸? 태그 2 때도 밥 다 했어요 사람들. 세븐 들어서 안하죠? 사람들? 밥 유저 그 많던 밥 유저 그 많던 라스 유저 다 어디갔습니까? 에? 비할 때 라스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어디갔어? 원래 캐릭은 움직이는 거야. 아 그러세요? 아 그럼 브라이언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아쉽네. 어 여기 오춘님이 냉면님 무릎님이 이겨주세요. 책임 드립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어디서 출연했네. 감사합니다. 아 박사형이네 이거. 기필코 이기고 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오진성 추종자님밖에 없어요. 이 뒤에 동네 막잡 아저씨. 동네 막잡 아저씨 왔어요. 왜 형이 왜 냉동육이에요? 뭐야 또 뭐 진짜. 이런 거 자꾸 하시면 법적 대응 들어갑니다. 이게 문박이 씨발 개뿔. 어? 졸라 수띠랄 때지 지금. 졸라 타락했지. 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하시면. 뭘 법적 조치야 새끼야.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야 너네 내 차 타고 있을 때 찍은 거 아니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딱 시점을 얘기하셨습니까? 집주나 내놔.
무릎이 신경쓰여야지. 무릎이 되게 신경쓰여야지. 안 그래도 샤워박스인데 지금 되게 신경쓰여서 게임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반갑기만 하세요. 파워플리시 파워플리시 데빌진이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까요? 데빌진 생각보다 정직해요 형. 옛날 같잖아요. 생박사 형 지금 개그 뭐예요? 제가 아까 밥 먹고 왔는데 이 형이 뱅가들 찍었나 안 찍었나 보고 왔는데 저 옆에서 그랜드마스터가 돼가지고 데스를 하고 있어. 이 형 킥박사 형이 그랜드마스터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뱅가드 찍으면 킥표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오오오 경찰 경찰 그만 그만. 지금 킹박사 형 그랜드마스터예요. 내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내가 오늘은 드디어 퀵뷰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물어올로 만들어놨어. 솔직히 그랜드마스터 좀 충격이었어요. 어 아이디 괜찮다. 야 고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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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박사형에서 이제 고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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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 아포칼립스지 아포칼립스. 저기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그런 옛날에 킹하던 사람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옛날에 참 잘했는데 말이야 너넨 모를 거야 이러면서 에이전트 킹 에이전트 킹 엑스맨 아포칼립스급이죠. 완전 최초의 킹. 잊혀진 존재. 태초에 그런 킹 유저가 있었다 이러면서. 아 대급증 올리자. 빨리 끝내라. 새싹이님 감사합니다. 아 새싹이님 감사합니다. 땡석기 킹. 빗살무늬 킹 막 이런 거. 어 빗살무늬 킹 괜찮다. 빗살무늬 킹. 단군 킹 단군 왕킹 막 이러고. 괜찮네. 간석킹도 괜찮다. 김박사는 잘해요. 이렇게 또 얘기해줘야지 안 맞지 또. 걸렸어 너는. 이거 안 죽나? 죽나? 계속 나온다 지금. 내한 넬루킹. 형 여기서 하나 아이디 골라요. 여기서 아이디 하나 골라요. 아이디 정한 것 중에 하나 골라. 여기 좋은 거 많이 나왔네. 신석킹 추천합니다. 오데킹 다들 장명 센스가 질질이야. 이걸 어따 써. 아니 아주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봐. 신석킹 나쁘지 않고요. 댄서킹도 좋고요. 오데킹 아 고대킹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문명하고 있는 것 같아. 문명 버거킹 버거킹 좀 어 씨발 버거킹 버거킹 좋은데? 버거킹 좋다. 아이디 버거킹 나왔어. 세우라니까. 어 버거킹 좋아. 어 버거킹 괜찮다. 야 좀 사와봐. 좀 사와보라고. 어? 어? 아니 네가 사와야지. 아니죠 형님 회사에 후원을 받아야지. 어? 버거킹 회사에 후원을 받아야지. 나는 조리하고 있네. 오 잘한다.
저거는 반격기죠 뭐. 반격기지. 와, 오랜만에 헬퍼 켰나? 오랜만에 헬퍼 켰나? 네, 대회때는 헬퍼를 못쓰거든요. 그린방송에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헬퍼는 대회때 헬퍼가 쓰면은 컴퓨터가 없어서 안돼서 지금만 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또 티 나니까. 티가 나네, 티가 나. 이게 동전주머니가 이게 뭐야, 이게. 형 없어요? 형 동전주머니 없어요? 없어, 좀 준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고통스럽다. 참, 게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동전주머니가 없어요? 야. 아재 아재. 일본 직수 이름이다 아, 게임하라고 400원 준 거예요? 오진성 추정자님 지금 400원 저 준 거예요? 나 가서 게임하라고 400원 줬어요. 네? 선물로 먼저 받아. 아, 선물로 받으면 되나? 20살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걸로 내가 군대 갔다 왔지? 안 갔다 왔죠. 이제 곧 가야죠.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안 갔어? 그럼요. 이제 곧 가야죠. 야, 이제 갓 20살인데 야, 외국 나왔어. 이제 군대 가야죠 이제. 군대 올림픽이라도 나가야 돼. 또 올림픽? 이제 가야죠 이제. 이제 막 20살인데 이제 빨리 갔다 와야지 군대는. 야,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도 나가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무릎이 이길텐데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무릎이 이기게 되어있습니다. 무릎이 지고 있는 모습만 보면 돼요 여러분. 무릎이 질때 잠깐 즐거워하고 지는 것만, 이기는 것만 안 보는 분 돼. 뭐가 스코어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결국 무릎 세븐인데 너무 그런 스코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쳐요 지쳐. 야, 네? 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펀이 달라요. 야, 요즘에는 시간 아니 달라요. 아이폰은 이게 달라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돼야지. 안돼요. 애플 정책이에요. 어? 애플 정책이에요. 야, 펀은 시간 두 개 다 되는데. 다음 주에 이겨야죠. 맞아요. 이 아저씨가 지금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랑 단자가 다르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도 두 개 다 된다고. 아, 형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 두 개 다 있다고. 뭐예요? 형 두 개 다 있어. 이 안드로이드
우와 내려놔요. 좋은 거 갖고 다니시네요. 같이 내려 이런 거 좀 싫어요. 빨리 빨리 내려놔. 스타텍 드시던 시절 맞아요. 킹 박사님 스타텍 쓰시던 시절. 킹 박사님 스타텍이죠. 스타텍 잘 모르짐. 그런 시대가 저희랑 달라요. 시대가 저희랑 달라요. 저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드라마 막 이런 거 코코폰 막 이런 거 쓰던 시절이라서 스타텍 시절이랑 많이 달라요. 형 씨발 띠삐도 써보고 씨발 어? 시티폰도 써보고 세대 차이라네. 어? 이거 안 되겠네. 야 너 씨발 오 시티폰 들고 싫어요. 어? 공중전 앞에서 전화하다가 근데 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형. 샤오유 세죠? 샤오유 세요 이번에. 샤오유도 강쾌해요. 이게 강캔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요 요게 유저가 많아요. 그럼 센 캐릭이에요. 안 보이던 유저가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센 캐릭터. 유저가 사라졌다 그럼 후신 거예요. 참 쉬워요. 니나 유저 많더라. 니나가 좀 후져가지고 이제 무루님이 상향을 해주셨어요. 무루님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무루님 패치를 해주셨어요. 니나 상향 패치. 캐릭이 좀 후지다 싶으면은 무루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세요. 그럼 패치를 해주실 거예요. 브라이언 너프가 됐는데 되게 보여주기식 너프. 그러니까 1프레임 너프 먹고 데미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기식 패치. 그러니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무릎이 하도 브라이언 유저가 막 너무 세니까 자기는 브라이언 해야 되니까 일단 보여주기식 패치를 한 거예요. 바뀐 게 별로 없어. 너프인데 보여주기식 너프예요. 맞아요. 어? 그러게요. 입대하신다고 하셨던 그분인 것 같은데. 옛날에 나라코프 방송에서 본 것 같아 이분. 어떡해. 날씨 더운데. 잘 다녀오세요. 옆에 킹박스 형이 오늘 일을 갈면서 팬카드 간다라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그랜드 마스터 강단 위기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그쵸. 이제 무릎도 이제 20살 됐으니까 이제 군대 가야지. 무릎이 9호에요 9호. 무릎이 9호니까 이제 군대 가야지. 한창 잘할 텐데. 아 진짜 9호였으면 좋겠다. 무릎이 9호니까 이제 군대 가야지. 네, 이게 밝혀져. 군대 별거 없대. 잘 다녀와라. 네? 너무 이렇게 감이 좋으시면 곤란해요. 97? 무릎은 97인 걸로. 무릎님 군대 잘 다녀와요. 내가 입된 날 별풍선 많이 쏠게. 제민존스님 안녕하세요. 재민 존스님 69kg에요? 아, 아니에요. 누나할걸요? 맞아요. 너 첫건 좀 하냐? PX 가서 한판 뜰래? 그럴 거예요. 제가 얘기를 나라코프한테 들었는데 군대에 가서 그때 나라코프도 좀 유명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입대하자마자 신병에서 사회했을 때 철권 좀 했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병역장으로 돌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병역장으로 연병장을 돌았어요.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나라 코프가 연병장을 병역장으로 돌았어요. 진짜 호란창 할 때 병역장으로 연병장 돌았어요. 어디 군대 가서 철권 한다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철권을 시키진 않아요. 이상한 거 시킨다고. 와. 웨이브로 연병장 돌 수도 있어요. 무릎이 너 그렇게 도발을 잘한대. 뭐 대대장실 가서 도발을 시킨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별로 안 친해요. 요새 그런 거 하면 영창을 과연 갈까요? 이거 다 시키지 않나 그래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백대시로 연병장 놀아볼래? 이게 잡다 군대 가면 그런 거 한번 시켜보면 재밌겠다. 너 내가 때릴 테니까 다 막아봐.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어디까지 잘 막나면 보자.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철벽 방어래매 이러면서. 내가 때리는 거 다 막아봐. 이런 거. 맞아요. 군대 가서는 그냥 조용히 있다 오는 게 나아요. 뭐 잘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태극투 때 로저가 마진 찍고 못 올라갔을걸요? 연차 써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맨 너머가 아니에요. 정말 판정이 좀 좋아졌어요. 역시 명작 게임이야. 제가 봤을 때는 11시 20분쯤에 아니다 15분쯤에 무릎이 승단하고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을 거예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식스 후진이었다니까 선생님들이 오락실 데리고 갔는데 돈은 자기가 냈대 계속. 어디 가서 첫건 잘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요? 저 게임 오늘 많이 오 무릎파이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무릎파이터님 감사합니다. 저도 데빌진 뻥발이 카즈아처럼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좋아졌다는 것 같아요. 응? 공참님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별로 안 친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 별로 안 친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로저 머덕 조합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콤보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메이요? 메이는 뭐 똥주부시죠 아닙니까? 똑똑 메이가 왔어요. 얼리고 헤드샷 쏘고 죽방 때리고 도발하고 콤보 4콤보 얼리고 죽방 때리 얼리고 헤드샷 그리고 죽방 그리고 도발. 그게 콤보예요. 메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메이커 패스라뇨. 메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랑 오버워치를 하면은 얘는 로드오그밖에 안해요. 진짜 로드오그를 하는데 내가 계속 뭐 저만의 겨울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무릎이 캐릭터로 계속 꺼져 꺼져 이래. 무릎이 계속 꺼지래. 로드오그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인성이 아주 그냥 더러워. 공메이라뇨. 전략픽 메이 합니다. 전략픽. 전략픽 메이. 제 집이요? 저희 집 그린에서 멀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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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진 똥폼 잡는 거 신기술인가요? 그러게요? 왜 자꾸 똥폼 잡으세요? 데뷔진 똥폼 뭔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기술이야, 신기술. 환장이 뭔가요? 데뷔진 똥폼. 상대를 현혹시킨다. 아, 그런 거구나. 네, 상대를 현혹시켜서 공격을 하게 만드는 데뷔진 똥폼. 아, 오졌다 이거 진짜. 데뷔진 똥폼. 아주 바람직했습니다 여러분. 데빌진 똥폼. 아까부터 자꾸 똥폼 쓰시던데 자꾸 똥폼 잡네. 데빌진 똥폼 한번 볼까요? 왜 아까부터 자꾸 쓰시던데. 상대를 현혹시키는 똥폼. 예,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나요? 똥폼 가나요? 오! 아, 웃겼다. 똥폼 한번 잡아주세요. 저는 주태가 없어요. 제 주태가 죽어서 못 나와요. 주태가 없어서 니나하고 있습니다. 메이가 있었으면 메이를 했을 텐데. 어. 그러게요. 로저 엄청 많은데 내주겠죠? 아, 하야. 태그3 나올까요, 과연? 간다! 간다, 똥폼! 똥폼 가기다, 똥폼 가! 오! 오, 이거 뭐야! 과연, 간다! 어, 똥폼! 똥폼 안 돼! 무릎이 이런 레알을 쓰다니! 무릎이 이런 김치 레알을 쓰다니! 무릎이 이런 김치 레알을 쓰다니! 야! 나 이런 레어 쓰는 것도 처음 봤다. 아 진짜 냉면 옆에 있으니까 게임 졸라 안 된다. 무릎 김치레야. 김치레야. 진짜 최소 열무 김치레야. 쉰 김치레야 진짜. 진짜. 야 저런 걸 쓰나? 무릎이 저런 걸 쓴단 말이야? 야. 9월달에 나오지 않을까요? 빨리 깨바르고 와 빨리. 아, 오늘 안 갈라고요. 여기서 놀다 갈라고 했어요. 김치 냉장고래야? 네, 올라갔어요. 페어플레이 해야죠, 무릎이랑. 물 김치. 히라야 오츠님, 400원 더 주면 갈게요. 오츠님, 400원 더 주면 갈게요. 오츠님 별풍선 4개 주면 갈게요. 저 도토링님이랑 붙었어요. 간신히 올라가서 다시. 저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하도 먹다 보니까 어? 별풍선 1개 안 갑니다. 별풍선 1개 안 갑니다. 2개 안 갑니다. 냉면을 좋아하는데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맛없는 냉면 잘 안 먹어요. 아유 형제 이상인님 감사합니다. 광견지님은 글쎄요. 광견지 형 요즘에 게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라페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화랑 되게 잘하시는데 원래. 다른 건 입맛이 안 까다로운데 냉면은 되게 입맛이 까다로워져가지고 박사형 옆에서 불어올러 됐었는데 내가 봤는데 오염패 한 거 같아. 불어올렀는데 오염패 하고 있는 거 같아. 라페어님 감사합니다. 한만남 박사형 옆에서 밥 하는데 오염패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무장군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롤파울로 하고 있구나. 제가 봤을 때 퀵뷰는 돈 주고 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어 넝쿨꼬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마르스 25도 레인 세이클로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 네 원래 킹박사형이 워리어냐? 워리어인가? 갱가든가 찍으면 퀵뷰를 주기로 했는데 그렇대요. 근데 지금 그린드 마스터에 서덕이 있어요. 어 마라스 95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브로울랜드 뵀어요 지금? 여기 벌써 만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공개동에 맛있어요? 이름이 근데 왜 그래요? 물냉이에요? 물냉이면 제가 한번 먹으러 갈게요. 100개 주셨다 100개. 어 마스 마르스니 구호님 감사합니다. 어? 오 무릎바라기님 초콜릿 333개 감사합니다. 무릎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냉면이 갔으면 좋겠다. 냉면이 갔으면 좋겠다. 초콜릿은 뭐야? 어? 초콜릿은 뭐야? 그런 게 있어. 아! 야! 이 아프리카 PJ라고 견제 들어간다. 아프리카 PJ라고 유세 부리는 거 봐요. 내가 초콜릿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대요. 아 너무하네. 너무한다 너. 근데 초콜릿이 뭐예요? 왜 안 가르쳐 줘 하는 거? 어! 똥폼! 똥폼 나왔다 똥폼. 아프리카 PJ. 아프리카 PJ 아닙니까 브로? 파트너 BJ? 환전하면 먹을 수 있는 초콜릿 보내준다고요? 파트너 BJ 파트너 초콜릿 333개 줘요? 아 콤팡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어우 잘한다. 초콜릿 진짜 뭐예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스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무릎이 안 가르쳐줬어요. 오 이런 건가. 강진에서 올라왔어요.
사람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만다 1점 뭐 다 알아요 사람들? 레드스타 아만다 1점을 이런 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철권 세븐에 로저 나오면 해야죠. 개사길 텐데 엄청 좋은데. 아 유명해요 이게? 아 니가 레드스타 아만다 1점 가르쳐줬어? 아 너무하시네. 아 슬프네요 여러분. 레드스타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나 몰랐어. 레드스 화이팅! 무장군님 화이팅! 아, 그래요? 3점이 돼요? 3점이나 1점이나 그게 아니, 그게 그거 아니니? 마이크 울려요? 야, 1점 맞을 수도 있지. 뭐 레드스타가 잘못이겠냐? 점수 준 사람들 잘못.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이에요. 무릎이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별풍선 백기주신 마르스님이 참 말씀도 곱게 하시고 저분 얼굴도 잘생기셨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아유 참 좋으신 분이네요 역시. 철권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별풍선 쏘시고. 아유 역시 뭘 아시네 마라스님. 감사합니다. 백대씨는 누가 제일 잘하지? 백대씨 누가 제일 잘하나? 샤넬이 잘하죠 백대씨는? 전띵? 전띵은 운동을 잘해요. 어, 저 아이디어 뭐라고 했냐? 야, 이거 어떻게 읽어? 어, 이거 어떻게 읽는데? 저, 박포드님, 아,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아이, 너무 어려우시다. 너무 어려워. 박포드님으로 불러야겠다. 대전역 별로 안 힘들어요. 생각보다 옆나라라서 가까워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환율도 싸서 갈만해요. 너 F8 일본 언역 갈 생각 있어? 어 역시 우리 무순신 장군님께서 또 제 2차 일본 원정을 떠나시려고 1차 원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셨으니 2차 F1 원정을 한번 떠나시면 이제 오 해외에서 아프리카 방송하면 재밌겠다. 역시 3차예요? 무순신 장군님 출동하십니다 여러분. 어 두다르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무순신 장군님 원정하고 오셔야지 또. 됐어요? 일본에서 살았을 때니까 많이 했죠? 어? 그래요? 뭐 해요? 근데? 뭐 해? 아프리카에서 뭐 지원해줘서 일본 가니? 아 예전에 철권 참모총장. 아이고 뭐 맞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가면 또 무르님이 이기고 오겠죠 뭐. 말했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후보가 몇 대 몇인지를 사람들이 보는 거지 결론은 무릎이 이기고 올 거예요. 마치가 일본 탑인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마치. 나도 그걸 보고 파랑을 골랐다가 한 네 판하고 접었어. 왜? 난 초스카이가 안 나가더라.
내가 철권포부터 초스카이를 연습을 했는데 10년 넘게 초스카이를 못 쓰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초스카이 커먼이. 화랑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하면 별로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로비도 열심히 하면 연습하면 다시 잘해지겠죠 뭐. 잘 쓰는 사람 되게 잘 쓰더라고요. 되게 조금 자괴감이 들었던 게 5월이야? 5월이었는데 초스카이를 엄청 잘 써. 컴포트 나는 너무 부러워. 마시고요. 아 냉면 가니까 깹 좀 하겠다. 아. 냉면 씨 목소리 톤이 좀 옆에서 들으면 짜증 나. 거슬리는 톤. 갔다 냉면. 정말 짱입니다. 샤오랑 할 때.
어우 자원 안 나왔어. 아 자원 썼는데 씨. 와 냉면 가니까 게임 잘 된다. 아 냉면 죽어서 쩔어. 샤넬은 별것도 아니었어. 어 샤넬 양반이네. 냉면 옆에서 막 아씨 만두무구니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웠다.